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후 시간이라 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무슨 벌칙이라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거는 노래 못할수록 좋습니다. 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아이, 저 잘 못하죠. 예전에는 정말 그 노래도 잘하기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잘한다는 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주 불렀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예, 뭐 노래를 잘 안 하니까 실력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51번부터인가요?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순연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자, 이게 재투자 수익률이 뭔가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입력이 안 되나 봐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년 뒤에 110만 원이 들어오면은 여기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10%죠.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을 할인하면은 100만 원이 된다면 할인율은 몇 프로예요? 그럼 여기 수익률도 몇 프로? 할인율도 10%죠. 자, 이게 수익률과 할인율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방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할인율과 수익률은 똑같은데 여기 재투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1년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를 투자, 여러 해.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간으로 기준, 연간 10%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씩 다시 재투자되고 재투자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한 원금을 이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투자돼 있고 회수되는 거는 나중에 회수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률이라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항상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수연가법이나 내부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수연가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할인하잖아요.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할인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이건 뭐 간단하죠. 근데 이런 간단한 것이 또 정답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정답이 아니라 사실 우리 기존의 문제의 경향으로 봐서는 1번 지문이 정답되게 출제하는 것보다는 2번 지문이 정답되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이론이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계산 문제가 어렵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런 정도는 약간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거는 방정식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할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수업을 안 한다 그랬죠. 만약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다면.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방정식을 세우면은 고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은 답이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다음에 4번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연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순연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알아두셔야 되죠.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또는 순연가가 0,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52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이게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투자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히 그 연평균 투자이익 이 얘기는요. 처음에 1월 1일 날 시작할 때 1억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마칠 때 보니까 1억으로 투자한 게 이제 높이를 1억으로 잡아보세요. 계속 자금이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자금을 더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는
3억이 돼 있는 거예요. 투자된 금액이 처음서부터 3억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예, 끝까지 1억을 투자한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돈을 더 투자한 거죠. 중간중간에 돈을 더 투자해서 예, 끝에 왔더니 3억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예, 1년간 이것저것 경비 다 떼고 순이익을 계산해 봤더면 3천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3억이 번 걸까요? 1억이 번 걸까요? 3억이 번 걸까요? 처음서부터 3억이 번 투자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1억밖에 투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2억이 투자됐다고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이쪽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서부터 얼마 투자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2억, 끝까지 2억이 투자됐다고 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투자액,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평균 투자액, 평균, 연평균 수익률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게 회계적 이익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년가가 동일한 두 투자안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작은 투자안의 타당성이 높다. 이게 틀렸습니다. 아까 순수내현 하면서 현가 회수기간 그리고 연평균 수년가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클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뭐만 작을수록 좋고요. 이것만 작을수록 좋고 나머지는 다 클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년가인데 차이가 있다면 수익성 지수가 차이가 있다면 수익성 지수가 큰 놈이 좋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2번 틀렸고요. 3번에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단순 회수기간이니까 화폐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잖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할 것이다. 예, 맞고요.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예, 물론 이제 키워드는 현가라는 단어예요. 수년가는 유입 현가합 마이너스 유출 현가합이죠. 그래서 이제 현가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래 가치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자, 이게 이렇게까지 그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돈은 우리 가유순전후 하죠. 가유순전후 이것도 들어오는 돈이고 이것도 다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소득이니까 들어오는 돈인데 원칙적으로는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능급이 없으면 다 세후입니다. 우리 세금까지 낸 거를 다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후 소득의 현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도 해야 돼요? 매순 전후도 해야 되죠.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따져야 돼요. 나중에 처분시 들어오는 것도 따져야 되고 매년 매년 들어오는 것도 다 따져야 돼요. 그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은 총 투자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힌트는 요거예요. 힌트는 세후소득은 지분 투자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지만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지만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빠지면은 나한테만 떨어지게 되잖아요. 은행 몫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후 얘네들이 나왔는데 총 투자액이 나올 수 없어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 다시 읽어보라고요. 그냥 읽고 지나간 거하고 이제 다를 거라고요. 순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누구 거? 지분의 현가합이에요. 지분의 현가합. 됐나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래 유입의 현금 흐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수입의 현재 가치 뭐 이렇게 해도 유입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수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것도
비용으로 지출된 투자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53번은 자 이게 승수법 수익률법이죠. 자 이 수익률법은 이게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푸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거 실전에 나오면 이거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전에서는 다섯 개를 다 계산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승수는 예, 이론으로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론으로도 나옵니다. 이론으로도. 그러니까 승수법과 수익률법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되는지, 예, 또 소득은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예, 계산을 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저당 상수는 승수도 아니고 율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율자나 승수자가 붙어 있죠. 그럼 자, 2번부터 해볼까요? 종합환원율 나왔죠. 종합환원율 나왔잖아요. 종합. 종합이에요, 종합. 그거는 무슨 투자액? 나와야 되는 게 일단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소득은? 순소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짝을 지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3번은 뭘 묻고 있어요? 세전승수를 묻고 있잖아요. 세전승수를 묻고 있으면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또 세전이 나와야 되죠. 이게 짝만 지어도 이게 반은 풀었잖아요. 그다음에 4번은 지분 배당률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과 뭐가 나와야 돼요? 이때 또 세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후는 항상 세후자가 붙어 있어요. 세후 수익률 세후 붙어 있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세후자 붙어 있기 때문에 짝만 지어도 돼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순소득 승수니까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순소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보면 이제 얘도 총투자액 순소득 얘도 총투자액 순소득 요놈 지분투자액과 세전 지분투자액과 세전 이렇게 역수관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역수관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나왔으면 자 하나는 율 또 여기는 여기도 율 승수 승수 율은 1보다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이거 1보다 작은 수. 1보다 큰 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서 생각하면 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갑은 현금으로 활용을 해서 20억에 샀죠? 이 20억이에요, 20억. 그럼 순영업 소득은? 1억 4천이요. 그럼 율을 구하는 거예요, 율을. 율을 구하면은 당연히 얘가 분모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억분의 1억 4천 하면은 7%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0.07. 2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니까 승수 지분투자액 얼마예요? 내 돈 8억 들어갔죠? 세전은 얼마인가요? 세전이 8천인가요? 예, 여기서 부채서비스 빼면 8천이죠. 그럼 8억분의 8천 이렇게 하면은 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크니까 승수니까 8천분의 8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8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3번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게 내 돈이 8억 들어가 있고 세전이 8천인데 이건 지분 배당률이잖아요. 율이면 8억분의 8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0.1이 되는 거죠. 역수관계니까 0.1 해도 되고요. 이게 10이니까 역수는 10분의 1이니까 다음에 이거는 이게 20억이고 이게 1억 4천이죠. 그러면은 1억 4천분의 20억인가요? 역수죠. 역수. 예, 그러면 약 14점 몇이 나오나요? 예, 14점 몇이 나올까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다만, 이제 저당상수네. 저당상수는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특별한 응급이 없어도요, 저당상수만 나오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알려줬죠? 저당상수가 나오면은 바로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근데 대부액이 아까 얼마였죠? 12억이었나요? 근데 저당상수를 곱해야만 얘가 나오죠. 얘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네모는 12억 분의 6천 될 거 아니에요. 12억 분의 6천 그러면 0.0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딱 나와요. 저당 상수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의 남산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잘 생각나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야 된다고, 이게. 저당 상수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대외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붙였으면 이게 연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돼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요거 나온 김에 이제 다 된 거예요, 지금. 지분 배당률, 종합 환원율, 뭐 또 세후 수익률, 또 메뉴에 있는 건 총자산 회전율이죠. 총종지후 해서 총자산 회전율,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그다음에 총순 전후 승수,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됐죠? 자, 벌써 눈빛이 달라 보입니다. 예, 불과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 자, 이제 다음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죠. 자,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DTI 기준이죠. DTI 기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공식으로는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DTI에다가 연소득을 곱하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 요거는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해서 DTI를 곱해서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부채 서비스액이 있을 때와 기존의 대출이 있을 때의 차이죠. 기존의 부채 서비스 있으면 기존 부채 서비스액을 미리 빼서 저당 상수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기존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근데 기존의 대출액이 있을 때는, 기존 대출액이 있을 때는 저당 상수 분의 연소득 곱하기 DTI 해서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빼기 기존 대출액, 이렇게 해야 돼요. 기존 대출액이 있을 때는 이걸 계산해 놓고 빼야 되는 거고요. 기존 대출에 따른 부채 서비스액이 있을 때는 분자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눠야 돼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지금 기존 대출 금액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기존 대출이 없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 대출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는 거고. 근데 이거는 기존 대출액이 아니라 기존 대출액에 따른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문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은 그게 A의 연간 소득 6천이고, 그 밑에 보면은 사업자금 대출이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이 되고 있죠.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이 된다는 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이미 지불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소득은 6천만 원인데 여기에 40%까지 원리금 지불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총 2400이죠. 근데 기존 부채 서비스 2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뺀 것으로 해서 DTI 0.08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2400 빼기 1200 하면 1200이고 그걸 0.08로 나누면 1억 5천만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됐죠? 됐나요? 기존 대출 금액이라고 나올 때는 이제 계산을 다 한 후에,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8천이 있었다. 기존 대출이 8천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 먼저 뭘 한 후에 6천 곱하기 0.4 나누기 0.08 빼기 기존 대출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3억이 나오죠. 빼기 8천만 원 하면은 2억 2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기존에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이 있으니까 대출이 이미 1억 5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넘겨 짚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1200만 원의 부채 서비스액은 어떤 조건으로 대출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어떤 것으로 대출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채 상환이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짚지 말고 그냥 단순히 여기에 나온 그 현금 흐름대로만 판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5번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거죠. 저희 55번 문제는 부동산 금융의 좀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뭐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이런 용어는 좀 익혀두셔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일반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며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이죠. 비소구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망해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나 이거 돈 물어내라 할 수가 없다니,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소구 금융이에요.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부도라는 게 뭐예요? 부도. 회사 부도 나는 게 자산이 예를 들어서 적극 자산과 이제 그렇지 않은 자산. 자산이 그 자본과 부채로 돼 있잖아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본이 300인데 부채가 적극 자산, 자산이 부채보다도 작은 거죠. 부채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부채가 1000억 이렇게 했는데 자산이 한 90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산은 900밖에 안 되는, 부채는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본 잠식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100 이게.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죠. 자, 이런 경우에 그래도 900은 있잖아요. 900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900을 처분해서 부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 다 저 상환을 못해도 90%는 상환할 거 아니에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100%는 회수를 못 받아도 90%는 회수 받을 수 있죠. 이런 거라고요. 이 끝까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자산에 대해서 끝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 작업에서 참여해서 나눠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도 배우잖아요. 채권, 물권 하면서 물권은 그 우선권이 있다 하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우선권은 없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그 비율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비율로 나누잖아요. 예, 그거는 채권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소구라고요. 소구. 예, 근데 지분금융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래서 2번 나오는 부채금융, 요거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소구금융이 원칙이죠. 그다음에 상환조견표를 통해 저당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예, 가능하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은 모두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에서 리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사채 발행이나 차입 등은 지분 금융 방식이다. 사채 발행이나 차입은 부채 금융이지. 부채 금융. 사채가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사채 발행이. 혹시 아직도 이 사채를 주먹 쓰는 그 세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 그래. 그냥 회사채. 그래서 돈 빌리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채 발행은, 회사채 발행은 증권시장에서 하죠. 그리고 차입은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모두 부채, 뒤에만 나머지 두 개는 부채금융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56번은, 자, 이게 56번 같은 이런 형태는 틀리면 안 된다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이것도 연상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 원리금 균등 하면은 이렇게, 원금 균등 이렇게, 최증식 이렇게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최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가 초기 부담을 적게 한다.
최저중심이 제일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차입자의 융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건 바뀌어 있죠. 예,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요 둘 중에서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건 누구예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랬어요. 비중, 퍼센트.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죠. 비중은 초기에 이자, 첫해, 특히 첫해는 이자는 어때요? 첫해 이자는 다 같아요. 최정식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빌렸기 때문에 첫해 이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높은 거죠. 비중은. 그래서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때는 우리가 첫 달에 돈을 갖다 줘도 원금 얼마 안 갚았습니다. 살짝만. 대부분이 뭐라고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자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그러니까 원금 얼마 안 갚는 겁니다. 됐죠? 요게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것보다도 지문이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틀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의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은 요거는 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 중에서 인플레이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그거는 틀렸어요. 그 인플레이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게 바로 변동금리예요. 이자율을 변동시키니까 금리를 변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는데 요거는 잔금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변동시키느냐 잔금을 변동시키느냐. 얘는 변동금리에서는 이자율을 변동시키고 잔금을 변동시키지 않아요. 고정시켜놔요. 근데 가격수준 조정저당에서는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잔금을 조정한다고요. 인플레이에 따라서 잔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하게 해서 1억 원금이었었는데 1천만 원을 갚아서 잔금을 9천만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1년간 인플레가 예상치 못하게 10%가 더 발생해버렸어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9천만 원이라 안 하고 9,900만 원이라 한 10% 올려서 잔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대신 뭐는 조정하지 않고요. 이자율은 조정하지 않고요.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안 바꾼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잔금은 9천만 원 그대로 두는 대신에 이자율을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가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20% 적용하는 거죠. 인플레 발생한 만큼 이자율을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최정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맞죠? 예, 4번이 옳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대출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새로 대출받는 이자율이 내가 대출받은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이러면은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잘못한 거요? 이미 나는 이미 대출을 받았고 이미 대출받은 저당 이자율보다 신규 대출 이자율이 높다고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닌가요? 예, 다행히 일찍 잘 빌린 거죠. 다행히 일찍 잘 빌렸잖아요. 신규 대출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차입자가 중도 상환하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 바보 아니에요? 머리가 장식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할 바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57번이나 58번은 예, 이게 10년간 지금 쉬고 있다고요. 계산 문제가 출제된 이후로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쯤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해두시고요. 이게 2005년도에 나왔어요. 2005년도에 출제된 게 딱 10년 전이에요. 예, 그때 2005년도에 그 추가 시험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게 2004년도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2005년도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고 10월 달에 16회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요 나왔던 것이 요런 57번 58번 그리고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무르익은 거예요. 이제
펴질 때 다 됐어 이제. 57번은 이제 원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은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뭐예요? 원금 균등액이잖아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첫 해를 물으니까 첫 해 이자를 묻고요. 세 번째는 원리금 합계죠. 합계. 그래서 이 보통 세 번째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더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액은 얼마 빌렸어 지금? 4,800만 원 빌렸는데 몇으로 나눠야 돼요? 120으로 나눠야 된다고.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매년 말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매월 말로 상환하니까 120으로 나누고 이러면은 40만 원 되죠. 자, 그러면 첫 해 이자죠. 첫 해. 4,800을 얼마 동안 썼어요? 첫 해는. 첫 해는 한 달 썼다고, 한 달. 매월 말 상환이기 때문에 4,800만 원 빌린 후에 첫 번째 달에 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달에 가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4,800을 몇 달 썼다고요? 한 달 썼다고, 한 달. 매월 상환이니까. 근데 연이자가 5%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야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은 400에 0.5니까 20이죠. 그래서 60만 원 합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매월, 항상 그 매월인지 매년인지 그거 조심하라고요. 근데 아마 출제가 되더라도 매월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매월로.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매월로 나오면은 매월 이자율을 줄 것이고요. 매년으로 나오면은 매년 이자율로 줄 겁니다. 근데 매년 이자율로 줄 가능성이 많아요. 매월 이자율 하면 너무 낮아지니까. 12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회 보통 묻는 게 원금 상환액을 묻거든요. 원금 상환액은 간편 공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저당 상수에서 뭐를 빼서 이자율을 빼면은 이게 바로 첫 해 원금 상환율이 돼요. 여기에다가 대부액을 곱하면은 돼요. 간단해요. 저당 상수가 0.087185인가요? 0.087185. 그러면 이자율은 0.06, 연 6%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항상 이자율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원금 상환 분하고 같이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해의 경우에는 이자율보다 높은 만큼이 원금 상환하는 그 율이거든요. 퍼센트거든. 그러니까 이걸 빼서 여기다 바로 뭘 하면 돼요? 1억 5천 빌렸나요? 1억 5천만 원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0.087185에다 0.06을 빼면은 0.027185가 되고 여기 1.5억을 곱하는 거죠. 맞잖아요. 0.027785 이게. 근데 이거 계산 대충 하면은 3억으로 잡으면은 이걸 1.5억 빌린 게 아니고 3억 빌리면 372.21.328 810만 원 나와요. 대충 810만 원 나오는데 1.5억 빌렸으니까 반 다시 나누면 400 얼마 되겠죠? 400 얼마 나오나? 400 얼마? 400 얼마 나오는 거는 1번밖에 없죠.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계산기. 설마 계산기 두드린 거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 58번 그렇게 물어보니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계산 아무리 자신 없어도 요 정도는 해두십시오. 다음에 59번은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용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맞죠? 대출자가 자신의 그 인플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 이자율을 채택하는 거죠. 1번이 바로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아요. 그리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로 대출받는 게 나아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이것도 머리가 장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틀렸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차감하니 말이 안 되죠 이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이 뭐입니까? 가산이 더한다는 게 가산인데 예,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코픽스 지수가 많이 사용되죠. 예전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지만 그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변동금리 이자율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체로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다는 점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다. 인플레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돈 빌린 사람이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죠.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상보다. 그러면 금융기관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60번 저당 유동화네요. 이게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금융기관도 원금기관도 재정시장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런 데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요 주제죠. 요 저당 유동화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은요. 앞부분에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라는 거예요. 60번은 저당 유동화란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맞죠? 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당 채권을 바로 매입하면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증권을 매입을 하면은 덩치도 작아지고 현금화시키기가 좋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발행자가 앞에서 어느 정도는 위험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맞죠? 우리나라는 이 저당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이 현금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그렇게 해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맞죠? BIS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예, 그래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것이 더 높게 유지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5번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틀렸죠. 1차 저당 대출 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61번 저당담보부 증권에 관련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저당 담보부 MBS죠. MBS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그 MBB하고 MPTS죠. 네, MBB하고 MPTS. MBB는 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근거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떻게 두 가지요?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든가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MBB 여기서 발행 MBB는 어떤 방식이라고요? MBS 중에서 이 MBB는 여기에 채권 집합을 얘네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죠. 그 빌릴 때 발행자가 주는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요. 예, 그래서 이 MBB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얘네들한테 빌린다는 얘기고
이 저당 채권 집합은 얘네들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요.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형적인 채권형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채권 채무가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1번에 MBB는 모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의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방법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MBB 발행기관은 저당차입자의 부채서비스액. 저당차입자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부채서비스 원리금이죠. 여기에서 넘어오는 원리금 부채서비스액과 관련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MBB 소유자 얘네들이죠. 여기에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채권 채무 관계하고는 별도잖아요. 얘네들 사이에서 별도로 채권 채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넘어오는 원리금과는 관계없이 이쪽에다 원리금을 지급해야 돼요. 다음에 3번 MPTS는 자 MPTS는 뭐예요? 이 갖고 있는 이 채권 집합을 누구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발행자의 재산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없어요? 재무상태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기는 파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소유하는 거죠. 이거 증권을 많이 사는 사람은 이 전체에 대해서 많이 소유하게 되고 증권을 적게 사는 사람은 이 전체에 대해서 적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소유는 누구한테 넘어온다고요? 투자자한테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MPTS는 지분형, 그래서 지분형이라 그러죠. MPTS는 지분형.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이 얘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 소유권하고 위험 다 넘어왔고 그러면 원리금 넘어오면은 패스 된다 그랬죠. 패스트로. 그러니까 그 저당채권집합물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넘어오면은 얘네들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원리금을 안 갖게 되면 돈이 안 나오면 여기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MBB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 예전에 MBB. MBB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MB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며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나요? 얘는 이 저당 채권은 그대로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거는 MPTS, MPTS. MPTS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 집합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저당 채권 집합은 감소, 저당 채권은 감소하죠. 그러면서 반대로 현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MBB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돈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차 대조표에 뭐가 늘어날까요? 부채가 늘어, 부채.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얘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늘어나면서 현금이 늘어나는 거고 부채와 현금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근데 MPTS는 요거 채권은 없어지고 현금은 새로 생기고 바뀌어 지는 거죠.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하니까. 맞나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MBB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으므로 MBB 투자자, 이게 투자자예요. 이거는 만기까지 가는 거죠. 얘네들이 일찍 갚든 안 갚든 MBB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약정된 원리금을 넘겨야 되죠. 그러니까 콜 방어가 가능하다 그랬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MPTS는 패스트루. 여기서 한꺼번에 갑자기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은 얘네들도 조기 상환 돼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조기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다고요? MBB가 더 수명이 길게 유지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62번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까요? 이게 증권 마무리 짓고요.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발행자가 뭐를 갖고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MO는 혼합형이죠.
물론 MPTV도 혼합형이에요. 얘네들은 다 혼합형인데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발행자가 갖습니다.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투자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혼합형이요. 투자자. 다음에 2번 다계층 저당 증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의 채권을 말한다. 맞죠? CMO는 이게 만기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10년 이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트렌치라고 한다 그랬죠. 다음에 3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MPTB는 자 이거 친절하게 지금 알려드린 거잖아요. 여기 괄호 속에 문제에서는 이걸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풀었으면 그 앞 글자 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안 주더라도 이체라는 말이 나오면서 채권이 나왔잖아요. 채권이란 말이 나오면 B로 끝나면 되고요. 이체는 PT라면 패스스루 또는 여기서는 페이스루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MPTB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증권이기 때문에 끝에 S로 끝난 거예요. MPTS. 그래서 MPTB는 혼합형이니까 MPTS와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이 틀렸나요?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 이게 틀렸죠? 예, 이게 지분형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맞죠? C는 C가 커머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BS는 기초가 되는 자산이 뭐고요? 주택 저당 채권이고 CMBS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이고 SLBS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고 카드론이 아니고 카드라고 하는 거 CARD. 이거는 카드 매출 채권이죠. 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거고 예, 각종 다양한 기초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ABS고요. 자산담보증권이고 MBS는 작은 말입니다. 그 중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